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이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들어갔습니다.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창당 발기인 374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안 의원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. 새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정치가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.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공정하게 살아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. 또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가치를 받아들여 모든 국민의 통합 정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. 사회 각계가 참여하면서 일단 구성원의 다양성은 확보했지만 새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는 여전히 변수입니다. 새정치연합은 3월까지 창당 작업을 마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부수를 던진다는 계획입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.